그때 당시에 뭐 상황도 너무 안 좋았고 집도 안 좋았고 군대 전역하자마자 아버지 대장암 걸리셨고 그리고 막 집안이 휘청휘청 거렸고 했는데 목표를 항상 세웠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뉴욕도 가요. 뉴욕 지사 하나 만드실? 네, 그래서 거기 뉴욕 그 업체랑 이제 MOU 체결하고 네. 또 나가서 이제 좀 뉴욕 지사도 설립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네, 빌리사랑 김윤수 대표님과 부동산 시장의 전망 그리고 현 시기에 좋은 물건을 고르는 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표님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니 좀 많은 분들이 또 대표님을 이렇게 지금 직원도 많이 거느리고 계시고 하면서 원래부터 좀 타고난 어떤 부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근데 아까 잠깐 뭐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때 택시 운전하셨었고 영업 택시 하셨었고 어머님은 좀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일을 못 하셨고 해가지고.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저희 집이 그 보증금 3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생활비도 좀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사회 중학교 1학년 때 나왔거든요. 그때 나와서 제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5년 했어요.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면 이제 네, 그때 경제활동 하신 거네요. 맞아요. 네. 시급 2천 원대였는데 네. 일하면서 학비랑 급식비를 제가 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급식비랑 학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좀 되게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비 지원할 사람 이렇게 막 부르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벌어서 해야겠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사회에 나와서 뭐 학비랑 급식비는 제가 냈었고 그리고 생활비도 뭐 제가 벌어서 알아서 썼었고 그리고 주유소 사장님이 부동산 투자를 참 잘하셨어요. 아, 그게 영향도 받으셨겠네요. 계속 네. 이제 옆에서 부동산 뭐 이렇게 관련 얘기도 많이 듣고 맞아 그게 영향이 되게 좀 컸던 것 같고 부자에 대한 열망이 좀 되게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주유소 5년 동안 일한 건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요. 그거 하면서 네. 서비스업을 배우고 예, 그리고 주유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그 어린 나이에 알게 되고 예, 그리고 그렇게 좀 힘들게 살면서 간절함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물론 지금도 간절하지만 예,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좀 그런 게 잘한 거를 너무 좋은 경험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또 대표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네. 그 만들어준 또 밑거름이나 자산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 네. 시간들이 맞아 네.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근데 또 사실 또 부동산 하면은 네. 이렇게 신뢰가 가장 또 중요한 또 업이잖아요. 근데 또 그 어린 나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거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22살에 일할 때는 주변에서 계속 나이 어리면 안 된다 나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일하고 정말 우리 부모님 건물 사는 것처럼 오히려 더 좋아하셨어요. 너같이 그렇게 젊은 네. 친구 못 봤는데 뭔가 내 아들 같다 내 손자 같다 그렇게 해줘서 네. 전 오히려 더 어린 게 더 무기였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네네.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네. 지금 아직 대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네. 고졸도 되게 저는 좋은 타이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요? 고졸의 그런 뭔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파다 보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대표님 보면서 진짜 또 힘을 얻고 네. 예, 롤 모델을 삼으면서 또 달려가는 또 후배분들 많이 또 계실 것 같아요. 네. 희망의 증거. 아. 네. 네. 그러면 또 공인중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좀 터닝 포인트다 네. 할 만한 어떤 사건의 상황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처음 할 때 그때 당시 이제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할 때라면 언제 말씀하시나요? 2014년도. 원래 그 전부터 일하다가 네. 막 하다가 고객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다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 되게 좀 무시를 많이 했어요. 무슨 뭐 빌딩 살 사람이 무슨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오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으로 보통 많이 연락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블로그가 처음에 원래 빌딩 거래하는 청년이었어요. 네. 빌딩을 거래하는 청년. 빌딩 거래하는 청년. 근데 네. 이제 그 닉네임이 뭔가 되게 좀 상업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래 단어를 빼고 거기다 사랑을 넣고 그리고 청년을 남자로 바꾸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사람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블로그가. 그 블로그가? 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연락이 되게 많이 왔고, 제가 이제 26살에, 내가 창업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가 좀 되게 좀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블로그는 지금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표님은 뭔가 마음을 먹은 게 있으면 정말 끝까지 뭔가 끈기 있게 해내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또 본인만의 노하우를 쌓고 또 일 바탕으로 또 매출도 올리시고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또 큰 회사를 지금 차리셨는데 네.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컨텐츠를 계속 또 만들고 계시고 또 책도 출간하시고 하셨는데 맞아. 또 이렇게 하신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목표가 또 혹시 있으신지? 저는 그 이제 앞으로 일에 경계가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중개사로 시작했지만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련된 일을. 제가 최근에는 그 엔터테인먼트도 설립을 했어요. 엔터테인먼트까지요? 너무 다른 분야 아닌가요? 네, 아니, 네. 다른 분야보다도 제가 부동산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일단 하나 웹드라마 만들었고. 부동산 콘텐츠로. 네, 맞아요. 하나 이제 전세사기 당한 얘기 네. 웹드라마 만들었고 하나는 지금 대본 쓰고 있거든요. 네. 제가 좀 써. 진짜 대본까지. 네, 그래서 그거 써서 네. 좀 그 부동산 중개사들 얘기. 그거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변호사들 얘기가 이제 우영우고. 네. 네. 근데 중개사들 얘기도 되게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만들고 있고. 정말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네. 계시네요. 이제 네.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네. 이것도 비록 이제 좀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뭐 저는 넷플릭스까지 꿈꾸고 있거든요. 꼭 보여주세요. 네. 그래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개사무소를 지금 청담에도 있지만 부산지사도 있거든요. 부산지사도 2월 달에 막 얘기 나왔다가 3월 달에 설립했어요. 뭔가 딱 생각하면 바로 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맞아, 맞아. 네. 일단 지르고 보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뉴욕도 가요. 뉴욕 지사 하나 만드실. 네, 그래서 거기 뉴욕 그 업체랑 이제 MOU 체결하고 네. 또 나가서 이제 좀 뉴욕 지사도 설립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딱 뉴욕에서 성공하고 싶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가 네. 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중개 업체가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외국계 업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이런 중개 업체가 뭔가 진짜 뉴욕에 가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해보고 싶고.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최초가 네, 되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진출해서 좀 그쪽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대표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면 되겠네요. 네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네. 빌딩 규제도 이렇게 관심 많으신 분들, 이제 저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네. 이것만은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그 관심에서 시작되고 모든 것. 네. 뭐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사더라도 지금부터 이렇게 좀 그냥 취미 삼아. 이렇게 저기 20억짜리네 저기 10억짜리네 막 보면은 새로운 눈이 보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네. 건물만 보고 다녀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맛집만 보고 다녔다가 되게 재미난 것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일단 관심부터 갖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좀 이렇게 지금 고졸이거나 지금 좀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대부분 다 좀 이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거든요. 좀 부정적으로. 네, 네. 부정적으로. 저도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상황도 너무 안 좋았고 집도 안 좋았고 이렇게 군대 전역하자마자 아버지 대장암 걸리셨고 그리고 막 집안이 휘청휘청 거렸고
했는데 목표를 항상 세웠거든요. 전 요즘에 그 자기 전에 네. 계속 뉴욕에서 성공했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요. 아. 제가 10년 전에 제가 예전에 일기 쓴 게 있어요. 네네. 아, 나 5년 안에 무조건 CEO 되고 이 부동산으로 나 무조건 성공한다. 그리고 맨날 그때 당시에는 CEO가 되는 꿈을 상상했거든요. 상상을 해서 기록도 하셨어요. 기록도 하고 매년 목표도 제가 항상 쓰고 제가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봐요. 근데 신기한 게 다는 못 이루더라도 그냥 조금씩 다 이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5년 뒤 CEO가 됐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진짜 목표를 좀 세우시고 이게 독착지가 있으니까 중간에 아무리 막 어려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목적지가 있으니까 이게 포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아 맞다 난 5년 뒤 CEO가 될 거야. 나 5년 뒤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뭐 10년 뒤에 뉴욕에서 성공할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슬럼프가 사실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 같은 걸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긍정적인 마인드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빌사남 김윤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